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o smile, smile,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보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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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왔다고? 안녕하세요 아직 다 못 와서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배웠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네? 응? 하나 둘 셋 넷. 네. 어느 분이 용기 있게 이 박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 네. 자, 우리 조웅장님이. 예. 조웅장님. 네, 제가 뭐 자진해서 제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진해서 온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권유로 이렇게 좀 더 커서 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 왔으니까 서울에서 살 때 그런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약간은 좀 약간 주야가 바뀐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기 제가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좀 지내왔기 때문에 이 3박 4일 동안 그게 과연 바뀌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거를 예 배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3박 4일 동안 그동안 습관되어 왔던 나쁜 습관들이 바뀔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또 오케이 예, 예. 잠깐만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왜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서 하고 싶은 것도 없을까 그게 단순히 우울증인지 아니면 내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나의 뭐라 그럴까 나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뭔지 목적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 참 그게 우울증인가? 목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뚜렷이 없고 그렇죠? 우울증? 또 어떤 분? 네, 아주 솔직히 얘기해 줘서 정말 좋네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하는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자, 또. 여기 오시면서 아, 이 박사님한테 이거는 좀 듣고 가고 싶거나 또는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이루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우리 똑같은 고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조 조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저는요, 그 건강한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 좀 바꾸고 싶어서 왔어요. 아, 건강한 음식으로 좀 바꾸는 식습관 변화를 좀 원해서 오셨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일수록 맛이 없다. 네. 충분히 이해해요. 또.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다 이 문제 같은데. 네? 나도 이 비슷한 문제가 있다. 손 들어오세요. 이렇게. 네. 역시 그러네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해요. 뭘 질문해야 되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 다 달통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손희성님은 워낙 이 박사님 강의를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듣고 계셔가지고 네. 내가 뉴스타트 여기 청년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내가 누구 권유가 아니라 나 혼자 오고 싶어서 왔다. 손 들어보세요. 상대님하고 여기요. 예, 다 뉴스타트 접해보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주변에서 권유해서 오셨죠. 예. 강요에 못 이겨서. 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뭐 해결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거 얘기하시면 박사님이 답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상시에 아, 이런 부분은 좀 속상하다라든가 내 뜻대로 안 된다라든가 그런 고민 없으세요? 저는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고 단지 그냥 궁금증이 많아서 온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해요? 여러 가지가 특히? 딱히 솔직히 여기 처음 올 땐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좋은 곳이라길래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참가하신 거예요? 청년 프로그램이란 것만 듣고. 아, 그러셨어요. 네. 여기는 건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생활인가를 배우는 네, 세미나 워크숍입니다. 자, 좀 문제를 좀 던져주세요. 응? 여러분들이 핵심 있는 아, 질문을 할수록 더 좋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어디? 어느 분?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에서도 쑥스러워서 잘 말 못하는데요. 저도 이상국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 있었거든요. 동생이 여기 왔어가지고 근데 쑥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타고난 기질 같은데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해요. 쑥스러운 성격도 바뀔 수 있는 건지 예, 좋은 질문이세요. 타고난 쑥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들어서 좀 많이 해결된 상태인데, 그래도 제가 제일 심했던 게 저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저는 좀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왔어요.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예. 어떻게 푸냐? 예. 아이, 나 좀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겠어.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어. 그게 뭔가? 그렇죠? 그 참 중요한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엉길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다. 재밌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푼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좋잖아요. 그럼 저도 이 3박 4일 동안에 모든 문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께 필요한 거 딱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좋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상구 박사님 팬이셔가지고 맨날 집에서 저녁 시간 끝나고 강의를 그냥 귓속으로 듣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이 체중을 한 5년 넘게 계속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식습관이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많이 저녁 때 먹거나 아니면 뭐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권유를 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됐어요. 네. 비만이나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안 빠지는 체중 조절이 가능한가? 예, 좋은 질문이셨어요. 또 어느 분? 체중이 과체중이? 그렇게 보기에 예,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육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육이 많은 것 같은데. 몇 킬로나 나가요? 95 정도요. 키는 얼만데? 177. 177에 우리 노란 샤스 입은. 예, 우리 이조 조장님이세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은 아니고 아까 저거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 건데요. 저 뭐 타고난 쑥이나 그런 거를 꼭 고칠 필요가 있나는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이게 개성이 아니냐? 유지하지 뭘 자꾸 고치려고 그러냐? 새롭게 생긴 질문 진짜 반짝이는 것 같아요. 예. 저 뒤에. 마이크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혹시. 예,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빨간 샤스 입은 예, 사나이 두 분. 대표적인 거 혹시. 예, 좀 늦게 왔습니다. 저는 이승원이라고 저희 청년 프로그램의 뭐 원로 멤버라고 하시도록 뭐 5년 전에 이제 처음 한번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꽤 지났지만은 제 친구 이 둘이랑은 현재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저번 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구 박사님께서 하시는 뭐 그런 교육이나 모든 내용들을 100%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체화돼가지고 삶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5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특히 뭐 좀 이렇게 이끌고 모든 계획을 잡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른 저의 모습으로 사람을 또 대해야 됐고 그래서 좀 많은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좀 저 그 군대 군 생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또 정반대의
삶을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역을 하고 또 옆에 친구가 제가 좀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또 다시 추천해줬고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는 민간화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전에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뭐 사필 규정의 하나의 또 그런 단계로 삼고 싶고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식적인 부분을 좀 알고 있다고 뭐 좀 죄송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게 좀 살아가지고 좀 생동감 있게 저 제 마음속에도 같이 행동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문화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혼합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좀 조용하게 그냥 평범하게 모든 모습들이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의 이 세미나의 참가 목적은 좀 더 과거에 한 5년 동안, 5, 6년 전에 순수했던 그러한 뭐 가슴 벅차고 그리고 정말 즐거웠던 그런 모습들로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겪었던 힘든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또 제가 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길을 희망하면서 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어쩐지 날씨 좀 익으셨습니다. 반갑고요. 예.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 옆에 우리 근의관님 한 말씀. 네, 저도 뭐 20대 초반에 이 유스타트 성령 프로그램을 참석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게 뭐 생활이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되게 그 강의 배운 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워낙 그게 오래 지나다 보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잊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전 참석했습니다. 네. 재충전 오신 선배님이셨습니다. 자, 왼쪽으로 마이크를 좀 옮겨볼까요? 예, 우리 사조 조장님은 예,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선 영어로 표현한다면 Is it possible to lose stress too easily? Is it possible to maintain tension and motivation while trying to avoid taking in stress? 그러니까 한국어로 요약한다면은 스트레스 너무 쉽게 푸는 것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긴장감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긴장감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긴장해야 될 때 긴장 안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그렇게 얘기되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영어로도 질문해 주시고 예 요약한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예쁜 여자 친구들 두 분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눈이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다닐 수 있는 병원이랑 막 치료 이런 거 다 해봤어요. 검사도 다 해보고 근데 안 나타나요. 아무 이상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런 병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는 저 안의 문제인 건지 궁금해서. 그때부터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네. 계속. 아무리 찾아도 안 나타나고. 네. 네,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보려고요. 아 예. 이 다음에 아주 좋은 현모양처 되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면 대략 질문이 나왔나요? 우리 저 청년은? 우리 장만춘 청년. 예, 농담이고요. 우리 여기 안경 낀 우리. 아까 성함이 세현 씨. 간단하게 하나 뭐. 그
그 사람들 간에 마음의 상처 같은 거는 왜 생기는 건지 네. 궁금하고 또 그리고 뭐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망상이나 이렇게 잡생각이 자주 이렇게 나는 그런 거는 또 왜 그런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예, 궁금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네. 예. 현실이 너무 착해가지고. 예. 또 갑자기 질문이 많아지셨어요. 저는 박사님 강의를 드문드문 남편 때문에 들었는데 용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남을 용서하는 거는 참 쉬운데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게 너무 잘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용서의 방법이라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게 용서가 된 건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요. 상처의 문제도 용서의 문제지, 그렇죠? 용서가 안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죠. 그런가? 예?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 평창이 예, 유치했다. 다들 기뻐, 그렇죠? 근데 누구는 안 기뻐요. 일본은 안 기뻐. 왜? 일본은 2020년 2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도쿄올림픽을 했으면 하고 지금 신청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을 바로 2년 전에 해버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을 같은 대륙에서 아시아주 마시아주에서 그렇게 반복을 안 한대. 그래서 일본은 김새했어. 그 다음에 미국의 NBC라는 그 3대 텔레비전 방송국 중에 하나죠. 하나도 김새했어. 왜 김새했게? 큰 손해를 보게 생겼어. 왜? 한국하고 미국하고 13시간 차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게임 타임은 미국에는 자는 새벽이야. 그러니까 시청자가 없어. 그러니까 광고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적을 테니까 수입이 없을 거야. 한쪽은 야 하는데 한쪽은 에이 김새수. 그렇죠. 이게 다 보니까 각자의 뭐 때문에 그래요? 입장. 입장. 내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쪽 입장에서는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입장이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입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간단하죠. 모든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만들면 돼? 같게 만들면 돼. 그게 가능할까? 맞죠. 이제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바뀌겠느냐. 생활 습관. 아, 밤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아, 이 건강한 음식이란 건 도저히 먹기가 싫고 아, 이거 쑥스러워 죽겠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예. 도무지 모르겠고 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바뀌어야 돼.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으로 오시는데 그 암에 걸리게 된 자체 그 원인부터가 마음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문제 때문에 몸에도 결국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현대의학이 지금 발전해가면서 뭘 발견했냐고 하면은 유전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이 유전자에 대해서 참 몰랐어요. 그럼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유전자 있어요? 어디? 어디 보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세포 안에, 세포 안에, 네, 세포 안에. 세포,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세포죠, 그죠?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죠. 약 274종류의 세포들로 우리 몸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작동해요.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잘 작동하려면 컴퓨터 속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예요. 이 프로그램,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잘 작동하고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가 암세포가 됐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 유전자가 암 유전자라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변질됐을 거예요. 자,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는데 이상하게 요새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푹푹푹 쪄버려요. 그러면 이 유전자 종류 속에는 무슨 유전자도 있냐면은 체중 조절 유전자도 있어. 이 체중 조절 유전자가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해내요. 그 유전자라는 것은 아주 아직도 우리 제약계나 의학계가 생산해낼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물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당뇨병 걸렸을 때 무슨 주사 맞아요? 인슐린, 그렇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 인슐린을 정확하게 사람의 인슐린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암 환자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암 환자 몸에서만 암세포가 생긴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돼서, 암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서 사람이 만든 항암제 주사를 맞아서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암세포가 몸에서 생기는데 왜 모두 다 암 환자가 안 되죠? 그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죽여요. 유전자 중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자연 항암제, 암세포를 죽이는 인공항암제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산하는 이 자연항암제라는 놀라운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이 매일매일 생산돼가지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 요거는 274 종류의 세포 중에 T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이 면역세포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이야. 면역세포 그러면 모든 면역세포는 적혈구와 다른 백혈구야. 그런데 백혈구에도 종류가 많은데 저 하얀색 조그만 동글동글한 세포를 T세포라고 합니다. 이 T세포 안에 이 프로그램, 유전자가 깔려 있어. 깔려 있는데 그 유전자 수천 개 유전자 중에 이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작동을 시작하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저 암세포를 향하여 뿌려주면 암세포가 죽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T세포는 동글동글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여러분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예. 참 놀랍죠,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이동을 해서 포위를 일단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고 하면은, 예, 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활성화돼. 켜져,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지면은, 이 T세포 모양이 본래 이렇게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지면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향하여 뿌려줘요. 뿌려주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폭삭 주저앉아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돼요. 자, 체중 조절 물질은 어떤 세포에서 생산이 되냐 하면은 T세포가 아니고 지방세포. 지방세포를 떼내서 쫙 열어보면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지만은 그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바로 이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해요. 체중 조절 물질. 이 체중 조절 물질을 우리 의사들은 렙틴이라고 불러요. 렙틴. 렙트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영어로 렙트는 thin입니다. thin. thin 그럼 뭐예요? 말랐다, 가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는 물질. 그래서 thin하게 해주는 물질. 아, 미국 말로 저 사람 너무 말랐다. 그럼 he's so thin 그래요. 아주 말랐다. 그래서 이 마르게 하는 물질 렙틴을 지방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생산해. 그러면 과체중이다 하면 무슨 소리예요? 렙틴이 잘 생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렙틴이 생산이 잘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렙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우리의 몸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결정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 주는 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뇌세포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도무지 나는 기쁘지 않다. 기쁨이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그래서 다른 사람도 벌쩍벌쩍 뛰고 야단 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뭐 그렇게 되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자, 여러분. 내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때 나하고는 뭐 없다 그래요?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뭐가 상관이 있냐? 그러면 상관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상관. 자, 입장이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relationship. 관계죠. 그렇죠? 관계 없다. 상관 없다. 관심 없다. 저는 평창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유치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일부러 안 자고 12시 반까지 공부했어. 그리고 이제 12시 40분쯤 야후 클릭 탁 하니까 유치 성공. 그래서 다들 자고 혼자서 알았어. 상관없으면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 없어. 상관이 있어야 기뻐져. 부부 사이라도, 형제 사이라도 걔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기쁨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계가 없으면은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 기뻐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있잖아. 그게 무슨 뭐예요? 엔도르핀. 그렇죠? 엔도르핀. 뇌세포에서는 엔도르핀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팍 켜지면 엔도르핀이 쫙 생산돼. 그러면 아, 기뻐. 예. 네. 근데 뭐가 없으면 안 켜져, 유전자가? 상관없으면 안 켜져. 박지성이가 한 골 넣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전혀 안 기뻐. 그러니까 유전자는 유전자가 켜지고 켜지지 않고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 예?
이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기쁘지 않다, 관심이 없다. 기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은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몰라. 왜? 관심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심사가. 저도 옛날에 관심사가 없었어. 관심사가 없었어. 관심사가 없을 때는 뭐를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럼 뭐 한단 말이야? 여러분, 의사가 돼보면 알지만은, 의사가 돼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 좀 한심해요. 왜? 나를 찾아오는 환자를 그 병을 낫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의사가 되면. 놀랬죠? 그 의사는 뭐는 할 수 있는데?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아주 이 고생스러운 뭐가 생겨요? 증세가 생기잖아. 증세. 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일이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뭐를 해결해야 되는데?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병 낫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치료라고 그러지 않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다른 말로 처치, 혹은 영어로는 트리트먼트. 치유는 처치가 아니죠. 치유는 영어로 cure 혹은 healing.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학은 무슨 의학? 치료의학. 치료의학. 치유의학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치유가 필요해. 알겠어. 자, 이게 우울증인가? 지금 현재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만 자꾸 해봐요. 소용없어. 자, 그러면 보자. 우울증은 무슨 병이에요? 왜 생겨?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입력된 뭐가? 유전자가 잘 안 켜져.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니까 기쁜 게 없어. 기쁘지 않으니까 뭐예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기쁘야 관심이 있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엔도르핀이 생산이야. 엔도르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기쁘게.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참 이 사람이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이 물질이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결정이 돼요. 세로토닌이 충분히 잘 생산이 되면은 내가 참 평화스러운 사람이 돼. 안정적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긴장하는데 내 마음은 편안해. 괜찮을 거야. 그 편안하다는 상태는 주로 무슨적 상태입니까? 긍정적 상태. 그 세로토닌 나와야 내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거나 너무 많이 나와버리거나 그러면은 아주 불안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예, 짜증 잘 내고 그래요. 그 세로토닌이 잘 나와주면 사람이 푸근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사람 보면 나는 지금 이런데 불안해 죽겠는데 그 사람 괜찮대. 그래서 이쪽 입장에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뭐예요? 놀리는 것 같아. 속상해. 나는 이런데 괜찮대. 뭘 그러냐? 그럼 그게 상처가 되죠. 그렇죠? 왜? 이상하잖아요.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높은 거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얼마나 높아요, 절벽이. 제가 가까이, 와! 이렇게, 이 사람은 저 죽었어. 아! 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어떻게 돼? 떨어져. 그렇게 불안해. 뭐가 안 나와? 세로토닌이요. 저는 이야 멋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유전자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과체중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예, 행복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예. 결국 나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야. 그러면 이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 때문에 내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의 마음에도 이상이 생겨.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이든 몸의 상태든 마음의 상태든 결국 무엇의 상태예요? 나의 유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 나의 유전자의 상태를 어떻게 가장 정상적인 이상적인 상태에 둘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배워보자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용서. 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지금 이가 갈리는데 괴롭다. 그렇죠? 용서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 용서의 문제도 결국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유전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 유전자의 문제. 예, 놀랍게도. 이 유전자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이 유전자의 상태가 정상으로 돼버리면 용서가 돼버려. 암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돼버리면 암세포가 무슨 세포가 돼요? 정상세포가 돼버려. 네. 얼마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우리 집 사람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뭐 한국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서는 모든 사람이 매년 자기 수입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세금 얼마 냈다는 걸 보고하고 그래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내 총 수입은 얼마고 세금 뗀 건 얼마고 해서 쫙 이제 보고를 하는데 국세청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2010년도 네가 보고한 세금 보고에 보고가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대요. 왜 해결이 안 됐냐 하면은 너의 그 인적 사항에 좀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포메이션 모든 정보가 다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첨부 파일을 열어 가지고 그 서류가 나올 텐데 그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이메일로 국세청으로 다시 보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열라고 턱 그러니까 안 열려. 뭐라 그러냐면은 이 파일 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진하게 다시 답장을 썼어요. 첨부 파일을 열라고 클릭을 했더니 안 열린다. 왜? 그 파일 속에 바이러스가 있단다. 바이러스를 빼고 보내라. 그랬더니 또 왔어. 또 첨부 파일하고 왔어. 우리 집사람이 클릭하니까 컴퓨터가 훅 하더니 완전히 작동하네. 바이러스 먹었어. 완전히 속았어. 그러더니 뭐가 나오게? 이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즉시 작동시키면 이 바이러스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얼마냐? 85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런 놈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 뭐가 망가지면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해요? 프로그램이. 네. 즉 유전자가 망가지면 세포라는 컴퓨터는 작동을 잘 못해요. 그게 바로 암세포고 그게 병든 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뇌도 유전자의 이상이 생기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유전자의 상태가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상태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의학계가 발견한 것이 얼마 안 돼요. 지금 이제 한 20년도 잘 안 돼. 네. 그러면서 유전자 의학이 지금 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본 일도 없어.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핵심을 일단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 생활 습관이 고쳐지겠느냐, 내 체중 문제가 고쳐지겠느냐, 나의 마음의 문제가 고쳐지겠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문제를 고칠 수 있겠냐? 유전자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유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그런데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의학은 무슨 의학밖에 안 돼요? 치료 의학밖에 안 된다. 아직도 치료 의학밖에 안 돼. 이제 유전자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학계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서 바로 자 그러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은 뭐가 잘 생산이 안 된다?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로토닌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세로토닌 대용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한테 먹여야지. 그렇죠? 혹은 이 세로토닌이 생산되면은 이 세로토닌을 생산된 세로토닌을 자꾸 파괴하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은 세로토닌이 충분히 생산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파괴해버리니까 세로토닌이 없어져.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지. 그러면 무슨 물질을 개발하면 되겠어요? 그 세로토닌을 파괴하는 물질을 또 파괴하는 약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세로토닌을 파괴하지 못하고 뇌에 쌓이도록.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부작용이 생겨. 근데 그런 약은 또 오래 먹으면은 또 이상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발생해. 지금 이 세상에 특히 이 젊은 층에 우울증이 정말 많죠. 거의 다 우울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엔돌핀이 영 생산이 안 돼. 그 말은 세로토닌 엔돌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거의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꺼져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평화롭고 싶고 본능적으로 기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를 강제로 기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 으아! 해야 돼. 같이 혼자서 으아! 이러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파티란 걸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이 유전자들이 안 켜지. 그래서 이제 막 모여서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면은 의사를 찾아가야 돼. 근데 약은 안 들어.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떤 치료법이 나타났냐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 Minds and Magnet. Magnet가 뭐예요? Magnet. 자석이요, 자석. 이 자석으로 이 mind,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자석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자석에서 자석이 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그렇죠?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xperimental treatment offers promise for some patients whose depression resistant medication shock therapy. 그래서 이 전기 쇼크 치료나 약물 치료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우울증 치료 방법이 자석 치료라는 것이 나왔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석 밴드니 뭐 이런 거 에? 혹은 또 뭐 자석 요 같은 거 거기에 깔고 뭐 주무시고 그런 거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면서 이 자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자석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긴 미쳐요. 미쳐.
우울증 환자, 의사, 자석. 근데 그냥 자석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에서 자석 주위로 뭐가 형성이 돼요? 네?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위에 뭐가 형성이 돼? 자기장. 응? 자기장. 자, 이 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유전자 의학은 장의학으로 발전하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다? 장이다. 그 장은 장인데 무슨 장이에요? 유전자를 조절하려면 그 조절, 모든 것을 조절하려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은 장인데 무슨 장? 에너지 장. 네, 에너지 장. 사실 제가 지금 이 무선 마우스로 이렇게 지금 조절하는데 지금 제 노트북이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요? 전파가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지금 여기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켜져라 하면 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대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도 이 보이지 않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에너지 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죠. 유전자가 에너지 장의 영향을 받는다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 장애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자석으로부터 발생되는 자기 장을 조절합니다. 무엇으로? 여기 있는 컴퓨터로. 그래서 장에는 뭐가 있어요? 장은 이렇게 파동입니다. 그렇죠? 사실 태양광선이 지구로 쫙 우리는 무선장 속에서 살아요. 태양광이 전부 뭐예요? 태양광에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우주선도 있고 뭐 많아. 그런데 그게 전부 무선장이에요. 전자기장입니다. 그게 전부 전기요. 전기고 자장이야.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광선을 자꾸 쬐면은 어떻게 돼요? 유전자의 변질이 와서 피부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세포로 돼요? 피부암세포 된다니까. 엑스레이도 뭐예요? 엑스레이도 다 같은 빛입니다. 빛인데 뭐만 다르게? 주파수가 달라. 주파수가. 네. 그래서 보면은 장에는 장은 이 장 속에는 이 주파수의 그 파동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파동 주파수의 파동을 합친 것을 다 장이라고 그래. 그럼 그 장을 분석해 보면 그게 빨주노 초 파남보 색깔이 다 달라. 그 뭐가 달라서 그래요? 네,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 네. 그래서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그 전부 같은 전자기파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뭐 속에 살고 있어요? 장, 에너지 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에너지 장이 여러분의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 읽어봅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 의사가 정확하게 주파수를 조절해가지고 이 환자의 뇌 속으로 자기 팔을 보냅니다. 이제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눈이 있고 그렇죠? 코. 이게 환자의 뇌 속에 이 자석으로부터 이 일정 파장의 주파수, 이 장이죠. 예. 들어가서 이 주파수가, 이 의사가 조절한 주파수가 자기 장의, 자기 파의 주파수가 뭐하고 맞으면 지금 꺼져 있는 이 환자의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와 주파수가 맞으면, 주파수가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레소넌스, 그렇죠. 공명현상이라. 레소넌스. 그래서 유전자는 에너지 장에 공명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아, 그렇구나. 내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구나.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정신 상태, 몸 상태가 결정이 되는구나. 그런데 나의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구나? 에너지 장에 영향을 받는구나. 에너지 장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파수가 문제구나. 나쁜 주파수가 들어오면은 나를 파괴해버려요. 엑스레이 좀 어떻게 돼요? 암세포 파괴해버려요. 네. 유전자 다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주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주파수. 좋은 주파수. 좋은 주파수는 여러분이 예, 들으면, 아, 참 멋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노래다. 그래서 주파수가 딱 맞는 노래가 들어오면 엔돌핀 유전자가 공명을 해. 예, 엔돌핀 유전자가 진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튜닝 포크라는 걸 알죠? 그죠? 튜닝 포크. 아, 소리 굽쇠라고 그러냐, 한국말로. 아,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낼 수 있는 소리 굽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띵 여기 치면 그 주파수가 음파죠, 음파. 아, 파장이 어디로 가요? 피아노로 가요. 그러면 피아노의 줄이 80몇 개가 있다는데 여기 이 주파수에 맞는 주파수를 가진 피아노 줄이 어떻게 해요? 진동을 해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 장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맞는 유전자가 공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져. 가만히 있다가 움직여. 아시겠어요? 이래서 지금 아하, 나의 문제는 유전자의 문제인데 결국 유전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구나? 에너지 장의 문제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요, 엔돌핀 주파수에 맞춰서 보내고 세로토닌 주파수에 맞춰서 파장을 보내주면 환자가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괜히 기뻐져.
안녕하세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가면은 아 공원에 꽃이 핀 게 아 이쁘다 이렇게. 아까는 병원에 올 때는 그거 안 보였어. 꽃 펴 있어도 뭐 꽃 펴 있네. 자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확 달라져.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내 체중도 달라져. 렙틴 유전자가 활발해지면, 그래서 렙틴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하면 내 지방세포 속에 저장해놓은 지방을 피 속으로 내보내. 내보내서 내가 뚱뚱해지지 않게 한다. 모든 것이 유전자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는 이제 치료받고 20만 원 내고 가면 돼.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네? 그렇죠. 치료는 받았는데 치유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치유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를 완전히 바꾼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를 바꾼다는 말이다. 그럼 유전자를 바꾼다는 말은 뭘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너지장을 바꾸는 거지. 네? 아시겠어요? 네. 에너지 장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너무나 물질 중심의 의학으로 형이학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이 에너지 장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과 마음이 에너지 장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있어. 누구게? 한의사들. 한의사들은 에너지 장이라는 얘기는 못했지만은 뭐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기. 기란 게 뭐예요? 에너지. 이 우주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들었어. 가만 있자. 그러면 한방이 얘기해온 얘기가 뭐예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한방과 현대의학이 아주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방은 그냥 기라는 막연한 얘기를 했지만은 현대의학은 에너지 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장을 변화시켜야만 내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고 내 유전자의 변화가 와야만 나의 정신 상태, 나의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그 에너지 장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이 에너지 장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가 없는 의학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한 이상 저에게는 무슨 임무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가는 에너지장을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 종류의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알고 보면 유전자의 문제고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 에너지 장애 문제였다 하는 것으로 일단 첫 강의 시간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에너지 장과 유전자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약간 피곤하셨죠? 손 깍지 끼고 위로 쭉 아, 하품도 좀 하시면서 예, 몸 스트레칭 해주세요. 모든 피로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끝에 풀어줘야 됩니다. 예,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고개도 좀 돌려주시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주제곡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질 없다 걱정하면 무한대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smile, smile.